안녕하세요. 오늘 강의의 주제는 확률에 관한 것을 공식으로 만들어내는 그 공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여기에 A와 B가 있을 때이 부분은 A and B 라고 나타냈죠? 그렇다면 이 부분을 확률적으로 공식을 써나갈 때는 P of A and B라고 쓰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에어리어를 확률의 공식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모두를 포함할 것이기 때문에 all이 들어가는데 얘는 다른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A일 확률이랑 B일 확률을 더해주면 여기 전체가 돼요. 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. A에서 발생한 교집합과 B에서 발생한 교집합이 한번 겹쳐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P의 A and B, 즉 P의 A or B는 P의 A 플러스 P의 B 마이너스 P의 A and B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. 여러분, 기본적인 확률의 공식은 저희가 이제 알았어요. 조건 확률에 대해서 들어갈 것입니다. 자, 내일 날씨가 맑으면 여행 갈 확률은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? 얘가 여행 갈 확률을 알고 싶은데, 날씨가 맑아야 돼요. 날씨가 맑을 때 여행 갈 확률이에요. 이거를 확률 공식에서 나타낼 때는 A given B, B에 맞는 조건을 가진 A를 구한 확률. 다시 한번. 내일 날씨가 맑으면 여행 갈 확률은 B, A given B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B는 날씨가 되고 A는 여행이 됩니다. 그러니까 주어진 B에서 A 할 확률이라는 것이죠. 어렵죠?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. 만약 제가 육각형 주사위가 두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. 두 개가. 이두 개를 던졌을 때 합이 3이 나올 확률. 근데 두 번째 주사위는 무조건 짝수여야 된다.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것을 공식으로 써보겠습니다. 여기에서의 A는 얘가 될수 있죠? B는 얘죠. 두 번째 주사위가 짝수일 조건의 A일 확률. A given B. 이 짝대기는 given 조건을 나타냅니다.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? 저희는 이렇게 씁니다. P의 A and B 나누기 P의 B. A는 합이 3일 경우, B는 두 번째 주사위가 짝수일 경우,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을 B의 확률로 나눈다가 조건 확률의 공식으로 나타나집니다. 저도 어려운 거잘 압니다. 이거는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외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다시 한번. P, A given B는 P의 A 교집합 B 나누기 P, B다. 방금 배운 공식을 실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.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합이 3이고 두 번째 주사위는 짝수일 확률. 자, 주사위 1과 주사위 2가 있는데 합이 3일 확률. 주사위 2가 1이고 주사위 1이 2일 때, 그리고 주사위 2가 2고 주사위 1이 1일 때, 샘플 스페이스는 6 곱하기 6, 36이죠. 그러면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합이 3일 확률은 주사위 2가 짝수일 확률. P, B. 짝수일 확률은 정확하게
절반이죠? 2분의 1입니다.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. 주사위 2가 1이에요. 홀수죠. 그러면 얘는 안 되네요. 주사위 2가 2. 짝수예요. 그럼 얘는 돼요. 36개 중에 한 개밖에 없네요. 36분의 1입니다. 그러면 P, A, given B는 한번 이 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조건, 확률을 구하는 공식과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. 이 조건 확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실제로 AI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conditional probability는 무조건 100%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. AI 혹은 머신러닝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혹은 또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